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아이오닉 6를 타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이오닉 5 4륜 계속 한 1년째 타왔고, 지금 아이오닉 6가 새롭게 나왔는데 어떻게 바뀌었을지, 이제 승용차 버전으로 이게 아이오닉 6가 나왔습니다. 제일 크게 바뀐 게 여기 현대 로고. 로고가 약간 2D로 바뀌었고, 간단하게 바뀌었고, 충전 LED 쪽도 앞으로 옮겨지고, 앞에 있었, 여기 가운데 있었지만 아이오닉은. 그래서 여기 밑에 범퍼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에어 이거 플립 됐을 때 이렇게 여기서 열리고, 안개등은 딱히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은 4륜의 풀옵션이에요. 거의 풀옵션 같은데, 여기 LED 라이트도 옵션마다 생긴 게 달라요. 이 3개가 기본 거고, 이거 2개 달린 건 옵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게 더 비싼 거고. 다음 타이어는 피렐리 올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특이하게 약간 아이오닉보다 폭은 약간 조금 작은 245가 들어가 있고, 40 그리고 20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도 그냥 아이오닉 들어간 그대로고, 이게 승용차 버전이다 보니까 뭐 약간 폭이 약간 작은 사이즈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그냥 올시즌 타이어 들어갔고, 사이드미러 역시 있고, 사이드미러가 외관은 아이오닉5하고 동일해 보입니다. 다음 여기 옆에 사이드 스커트 있고, 뒤도 동일하게 245, 폭은 245에 40에 20인치. 뒤에가 되게 특이한데, 승용차지만 옆으로 딱 보면은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양의 디자인을 선택을 했네요. 트렁크 보면은 이런 버튼이 있고, 이게 만약에 스팅어처럼 여기 뒤에까지 다 전부 다 열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진짜 완전 승용차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트렁크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 이거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나와 있고, 약간 보기 좀안 좋지만, 여기도 트렁크에도 시가잭이 하나 있고, 트렁크는 이렇습니다. 이 뒤에 라이트가 정말 특이해요. 지금 영상에만 이렇게 삐삐삐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계속 그냥 켜져 있어요. 라이트를 한번 켜. 여기도 전신에 전부 다 네모로 다 박아놨어요. 라이트가 여기로 나온 것 같은데, 비상간판 있으면 라이트키면 이렇게 나오고, 앞에 어떻게 나오지? 사이드 이렇게 나오고, 앞에도 그냥 이렇게 나오고. 이 기아처럼 이렇게 막 한쪽 이렇게 나온 거는 아직 현대에서는 적용을 안 하네요. 뒷좌석부터 뒷좌석 열선 있고, 통풍은 아직 없고, 뒤에가 조금 아이오닉 5에 비해서 좀더 넓은 것 같아요. 이쪽 뒷좌석, 그뒤 좌석하고 의자 사이가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역시 V12L은
역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 C포트 들어가 있고, 에어컨도 여기 아이오닉 5 그대로. 재질은 친환경 재질 전부 다. 아이오닉 시리즈는 가죽보다는 친환경 재활용을 이용한 재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가 역시 수용차답게 여기 사람 높낮이는 조금 작긴 한데, 여기 공간이 되게 넓어요. 이쪽 공간이. 그래서 아이오닉5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건 기분 탓인가? 응? 여기가 되게 넓은 것 같고, 그리고 무드등.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던데, 아이오닉6 되면서 위아래 색깔이 바뀌어요, 이제. 기존에는 아이오닉5에서는 한 색깔로 동일하게 됐는데, 지금 무드등이 위아래, 그리고 전부 다 앞뒤로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헤드레스트 거리도 특이한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의자는 좀 아이오닉5하고 다르긴 한데 비슷한 형상을 띄고 있고, 진짜 좀 더 아이오닉5보다 더 미래적인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네, 여기 조명 LED 나오고, 선루프 있고, 이거 세게 당기면 되게 소리 크던데. 역시 이거는 잘 되겠네요. 여기는 모노 좀 넣기 애매한 공간이지만, 여기도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문 열고, 요거 이렇게 떼서 닫고. 뒤에는 뭐 특별함 없이 여기 공간만 승용차 치고는 되게 넓고, 나머지는 그냥 딱 승용차예요. 여기 가운데 팔그레드 있고, 색깔이 하얘서 이게 차가 화사해 보이네요. 색깔 하얘니까. 이제 앞좌석으로 앞좌석에는 아이오닉5하고 완전히 다른 게, 제일 저는 아이오닉 풀옵션, 거의 완전 풀옵션 아니지만 사이드미러를 썼었는데 아이오닉 6에서 확 바뀌었어요. 여기서 처음에 아이오닉 5에서 5 위치는 요쯤 약간 여기 디스 사이드미러 가릴 정도로 여기 위치에 있다가, 아이오닉 6 저기 GB60 나오면서 약간 더 일로 가다가 이제 아이오닉 6 되면서 완전히 이제 문하고 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터 여기 크래시패드 위쪽에서 아예 그냥 붙어있게. 이거 떼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기존 거는 그냥 문에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문하고 저는 상관없이 이제 분기적으로 그냥 크래시패드에 붙어있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요거는 그냥 일반 아이오닉 5와 똑같고, 여기 구조도 똑같은데 여기 템프 여기 쪽 기호가 바뀌었고, 역시나 아이오닉 6에서도 그 엉따하고 엉덩이 휀 부분은 여기다 놓지 없어졌네요. 이게 좀 한 번에 눌러야 되는데 두 번 눌러야 되는 거라서, 요거 한 번 누르고 나서 이제 휀을 키든 끄든 이런 거라서. 물론 여기 스크린이 더 넓고 직관성이 더 좋지만은 운전하면서 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 누르고 한 번 누르고 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EV6는 EV6도 밖에 나오고 아이오닉 5만 안 들어가다가 그때 이제 되게 안 좋았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여기 자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붙어 있는 건 조금 아쉽네요. 역시나 여기도 네모가 되게 네모 테마로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여기 곳곳 곳곳에. 또 추가로 한 가지 이제 아이오닉 5에 또 바뀐 게 있는데, 전에는 여기 앞쪽 그리고 뒤쪽만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옆쪽도 감지가 되네요.
이제 요 부분도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픽적인 거는 아이닉 5하고 여전히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닉 5하고도 다른 점은 여기 이쪽이 조금 이제 여기 라운드 쪽에 조금 더 마감 추가가 되었고 AC 사이즈는 똑같아요. 크기는 12.3인치고 똑같고 또 다른 게 여기 좀 불편했던 게 제가 아이폰 13 쓰고 그 맥세이프 케이스를 써요. 근데 맥세이프 케이스가 뒤에가 조금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여기 충전기 무선 충전을 여기 놨을 때 차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더라고 핸드폰이. 그래서 여기 물론 약간 고무 재질 같은 게 고무가 있어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이렇게 해놨는데 맥세이프가 플라스틱 재질 미끌미끌한 재질은 왔다 갔다 해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했어요. NFC가 여기 있는데 좀 완전 아이오닉 5는 여기 살짝 굴곡이 있었고 여기 살짝 막아줬긴 했는데 여기서는 굴곡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핸드폰이 여기 딱 하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아이폰 13은 카메라가 너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여기 다음에는 뭐 완전히 안 닿아서 그런 건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팽팽해야 된다. 뭐 그런 여기 USB 있고 다음 여기 밑에도 USB C타입 있고 수납 공간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다음 이거 차키가 되게 특이해요. 차키가 이런 모양 처음 봤어요. 차키가 되게 특이하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4개 버튼이 4개밖에 없나? 그러면은 이제 그 원격 조정하기 안 되나 했는데 여기 옆에 있어요. 옆에 그래서 뭐 트렁크 버튼도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제일 크게 바뀐 거 또 한 개가 요거 윈도우 가운데 있어요. 옛날 홀덴 저기 호주차 홀덴에서 나오는 스테이츠맨하고 베리타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갑자기 바뀐 건지 그냥 문을 완전 저쪽에 뭐 장치를 버튼을 안 올라고 하려는 건지 사이드미러 조정 버튼도 여기 옆에 있지 않고 여기 밑에 있어요. 왼쪽 밑에. 그래서 도어 쪽에 스위치를 놓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 건지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수출용에선 편하겠죠. 어차피 다 가운데 있으니까 도어 문 닫고 여는 것도 여기 있고 도어 버튼 여기 있고 컵홀더가 좀 작아요. 그리고 아이오닉5에 있던 유니버셜 아일랜드 대신 이제 완전 뭐 육교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괜찮긴 한데 약간 불편 공간이 조금 더 여기 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그냥 허벌판이라 뭐 휴지 같은 거 놓기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개방감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이오닉5에 비해서 여기 선루프 있고 선루프는 일반 승용차처럼 뭐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선루프 이렇게 열리는 거 이렇게 바뀌었고 이게 다네. 역시 아이오닉5처럼 아이오닉5는 여기 선루프가 열리진 않지만은 그래도 개방감 넓은 개방감을 줬어요. 네, 요거는 그냥 일반 선루프입니다. 여기 하이패스하고 뭐 전등하고 뭐 이런 거는 아이오닉5하고 그대로고 여기 대시캠 달려 있고 네, 여기 그 액티브 사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조용한데 사람들이 조용하니까 전에 이제 내연기관 타는 사람분들은 이제 가속 밟을 때마다 뭐 이제 뭐 엔진 소리가 들리니까 아 차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
쓰실 수 있고, 근데 전 전기차는 GV60, i5에서는 없었어요. 뭐 별다른 소리 내는 게 그냥 시속 20km일 때 그냥 밖에 외부에서 내는 소리, 웅 사는 소리 그거 빼고는 없었는데, 이제 고속을 밟을 때 그때 모터 소리, 모터 고주파음 소리가 가끔 나긴 했지만, 일반 주행할 때는 이렇게 엔진 소리 같은 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액티브 사운드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강하게, 보통 약하게. GV60은 여기서 뭐 사운드를 엔진 사운드로 바꿀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사운드가 한 개밖에, 그냥 웅한 소리, 전기 소리밖에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냥 소리고 볼륨 조절도 아니고 그냥 약하게, 보통 강하게 이렇게 돼 있고, 드라이브 보드는 뭐 아이오닉도 똑같이, 아이오닉5도 똑같이 요거 브레이크 모드 있었고, 운전 지금 하면서 또 느꼈던 게, 아이오닉5와 또 다르게 그 미디어 쪽하고 이제 통화 버튼 쪽이 왼쪽에 있었는데, 역시 GV60처럼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쪽이 오른쪽, 왼쪽이 이제 크루즈 컨트롤 하고 뭐 자율주행 쪽. 그래서 이거 약간 차라리 JS는 JS대로 현대 스타일로 가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왜 바뀐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좀 좌우 이거 바뀐 거는 좀 커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기존 현대차들이 전부 다 왼쪽에 미디어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이제 주행 안전, 주행 보조 기능들이었는데, GV60부터 GS부터 이제 갑자기 좌우를 바뀌기 시작하더니, 또 R6는 또 이제 또 바꾼 스타일로 가니까 좀 너무 헷갈려요. 좀 그래서 그런 거 좀 차라리 아니면은 버튼들을 전부 다 개인화 시켜가지고 그냥 사용자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게 해주던가, 약간 이 부분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버튼 노브, 기어 노브하고 뭐 악셀 페달, 브레이크 페달은 아이오닉5하고 동일하고, 자 여기서 나오면 이제 조금 더 아이오닉5보다 좀 더 이제 전부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감도 조절 이런 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출력까지 최소, 최대, 뭐 보통 이렇게까지 제어가 가능하고, 가속 민감도 보통, 높게, 낮게, 이거가 아마 뭐 제어 쪽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이제 해상도를 뭐 0에서 100이었는데 뭐 0에서 뭐 만, 0에서 10만, 그래서 조금 더 수치가 더 정확, 수치가 더 수치를 하시는 걸 조금 더 많이 샘플링을 해서 사람 밟을 때마다 뭐 예민하게, 민감하게, 0에서 100일 때는 100까지이지만 0에서 1만이면 1만까지 그 가능성, 그 총 샘플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고 예민한 이렇게 반응을 더 기계식에 비해서 더 빨리, 더 자세히, 뭐 정교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계식이라도 무조건 이제 직관적인 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전기적이 더 센서하고 이제 제어기기만 성능이 좋아지면은 기계식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하고 무조건 이제 옛날 감성의 이제 막 뭐 핸들도 뭐 기계식이, 뭐 오일, 펌프 오일식이 좋다 뭐 이러는데, 전자식이 훨씬 더 해상도하고 훨씬 요즘에 기술이 좋기 때문에 더 정교하고 더 오늘 유저에 맞출 수 있게 더 이렇게 세팅이 할 수 있어요. 다음 스티어링도 스포츠 그리고 노멀. 아까 엔진 좀 스티어링이 약간 무겁긴 하던데, 그래서 노멀하고 스포츠 약간 부드럽고 딱딱한 이 모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동 방식도, 와 이거 아이오닉은, 아이오닉5는 전에 사용했을 때 특정 구간에서만 이제 앞에 모터를 구동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멀 모드에서 130 이상일 때, 아 120인가 130 이상일 때, 아니면은 스포츠 모드 왔을 때만 그때 그만 사용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상시 사륜 모드 그리고 자동 사륜 구동 모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여우가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겨우 IN5가 눈올 때, 저는 이제 상지선이 필요로 했는데, 이제 상지선을 켜려면은 뭐 노멀 모드로 120 속도로 이상 밟거나, 아니면은 스포츠 모드로 놨어야 되는데, 스포츠 모드로 놨을 시에는 너무 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너무 출력 올라가고, 이게 발도 스티어링이래. 스로틀 조절도 되게 이제 고속, 조금만 밟아도 살짝 확 나가는 그런 설정이다 보니 때문에 조금 무서워서 일부러 조심스럽게 오히려 주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더 이렇게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후에 가능하면 뭐 상시 사령, 완전 상시 사령 모드를 따로 밖을 빼서 일반 내연차도, 내연 이제 SUV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했으면 추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하고 6하고 외관적으로 이렇게 크게 뭐 여기 점 들어간 거, 디스 사이드 미러,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 윈도우 부분, 솔직히 생각해서 별 이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서 생각했는데, 이 운전성 쪽이 훨씬 더 강화가 된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냥 밸런스터 N 정도의 세팅 방향이긴 하지만, 요거가 뭐 N에선 M 모델이든 추후 다른 모델이든 더 이게 더 늘어나겠죠. 모든 게 전자식화 되니까 전자식 세팅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게 이게 좋은 점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지금 OTA 기능을 어떻게 구현을 할수 없지만은, OTA가 GPU 컴퓨터 들어갔다 하는데, 전에는 이제 잠궈놨다가 이제 추후에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는 완전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있을 때 OTA로 블루엔진 방문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거기 안에 LTE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래서 추후 업데이트도 가능해요. 이제 내비 업데이트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차량 세팅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추후에 뭐 현재 BMW처럼 구독제 서비스가 나와서 뭐 유닛 서비스가 나왔는데, 뭐한 달에 얼마 내면은 뭐 이렇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런 것도 추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번 차를 타면서 조금, 아 이거 뭐 별거 별로 바뀐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아이오닉 5에 비해서 그 차가 할수 있는 세팅 값들을 조금 더 이제 운전자에게 더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저거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폭이 많이 늘어났다. 약간 좀 아쉬운 게, 이 사이드 미러는 조금 작아서 조금 이제 전에 큰 화면을 봤다가 작은 화면 보면 답답한 느낌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요거가 조금 뭐 여기 전부 다 이렇게 크게 아주 보이게 하던가 좀 모양을 조금 안덜 이쁘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최대한 크게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이것도 약간 아쉽고, 무드등이라고 이런 거 디자인 부분적으로는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스피커도 한개더 들어가고, 여기 스피커 물론 여기만이지만은 디자인적으로도 이렇게 막확 넓어지고, 개인적으로 승용차만 아니었으면은 진짜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6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추후에 나올 SUV 버전 아이오닉 7이 정말 기대가 돼요. 그래서 물론 짧은 시간 운전을 해봤지만은 아이오닉 6는 충분히 이렇게 같이 5에 비해서 진보된 차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차를 타면서 놀라웠고, 가격도 아이오닉 5가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추후 현대 모델들이, 전기 추후 현대 전기차들이 어떻게 또 바뀔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이 차를 또 한번 타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니 5하고 직접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뭐또 질문할 거 있으시면은 답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